나뭇잎 사이로 눈부신 아침 햇살이 고개를 내미는 시간. 경기도 수원의 한 학교 앞 길가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향해 오늘도 어김없이 익숙한 소리가 들린다. 파이팅! 힘을 내거라. 다음 세대들의 등교길에 찬양으로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수원 이음교회 정찬석 목사다. 파이팅! 이름 없는 꽃과 같네. 찬양은 물론 파이팅을 외치거나 아이들과 손바닥을 마주치며 응원하는 모습들이 독특한데. 나에게 안하시네. 파이팅! 파이팅! 안녕. 야, 날씨가 너무 좋네. 어? 힘을 내거라. 친구야! 눈부신 태양이 너희를 비추는구나. 눈부신 날보다 너희가 훨씬 더 아름답구나. 파이팅! 파이팅! 아이들이 이 땅의 미래고 소망이고. 친구야, 힘을 내거라. 아, 행복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개발이라는 어떤 선한 면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획일적인 교육 시스템 안에 그냥 때려놓고 경쟁하게 만들고 이런 게 불쌍하죠. 불쌍하다는 느낌 들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서. 예. 저는 이 아이들을 응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 아이들 이름도 아는 사이가 됐다. 지수야, 어떻게 지냈어? 뭐 어저께도 못 보고, 거저께도 못 보고. 이거 계속 못 봤는데. 차 타고 지각해서. 차? 그랬구나, 아이고. 브라더! 예. 네. 네. 멋있어요. 멋있는 네. 보이시네. 네. 멋있고 재밌어요. 아침마다 등교할 때 힘이 정말 됩니다. 착하고 뭔가 이렇게 친근한 그런 동네 아저씨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봐요. 노력하시는 모습이 감동적이기도 하고 항상 이렇게 막 더운 날에도 추운 날에도 계시니까 시험 기간에도 항상 응원해주시고 도와주셔서 항상 감사하죠. 다음 세대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품고 2년 전부터 찬양 버스킹을 해온 정찬석 목사.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같이 찬양하는 이 모습을 그는 버스킹이라 말하지 않는다. 그에게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의 외침이다. 친구들아, 비가 오지만 힘을 내거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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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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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더, 힘내라. 힘내라, 힘내라.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복음이 저의 외침에 심겨서 아이들 마음에 심기게 해주십시오. 그 아이들이 인생을 살다가 이제 결정적인 시기에 주님이 그 인생에 딱 보고 계시다가 그 인생을 딱 보고 계시다가 딱 결정적인 찬스에 그 인생에 개입하실 때 나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외침이 아, 이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아, 그렇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혼란한 이 세상 속에서 다음 세대가 짊어져야 할 짐들을 버거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내어맡기도록 간절한 그 기도를 정찬성 목사는 오늘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다. 학창 시절 한때 성악 전공을 꿈꿨을 정도로 음악에 재능이 있던 그는 쉽지 않은 생활 속에서도 오직 기도의 삶을 사시는 어머니의 영향 속에 사명자로서의 마음을 품게 됐다. 그리고 그 힘으로 쉽지 않은 개척의 시간들을 이겨내며 이음교회를 통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세우기 위해 힘쓰고 있다. 주의 복음과 능력이 있도다. 주 등교길 찬양 버스킹을 마친 정찬성 목사가 한 상가 건물로 들어가는데 마치 카페 같기도 한 아늑한 공간이다. 제가 목회하고 담임 목사로 있는 이음교회입니다. 근데 뭐 교회 같지가 않은데요? 네, 교회 같지 않죠. 십자가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지 이곳에 와서
또 차도 마시고 담소도 나누고 삶을 나누기도 하고 또 아이들이 와서 저기 평상에 올라가서 또 간식도 먹고 책도 보고 뭐 그런 공간, 다용도 공간입니다. 10평 남짓한 이 공간이 이음교회의 전부. 교회라기보다 북카페 같은 이곳은 주변 학생들은 물론 주민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드나들 수 있도록 쉼터처럼 열린 공간으로 꾸몄다. 아니나 다를까 학교 수업이 끝나자마자 기타를 짊어진 남학생들이 하나 둘 이음교회 안으로 들어서는데 망포 중, 잠원 중, 영동 중, 영일 중 다니는 우리 친구들, 중학교 친구들입니다. 오늘 기타를 배우는 이음 기타 스쿨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자, 가진 재능을 10분 G, 발휘하는 정찬성 C, 목사. D, G, C, D, G, C, D, E마이너. 찬양 버스킹을 통해 연결된 이 아이들 대부분은 사실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G, C, D, 네 번. G, C, D. 다시 한번 시작. 교회는 안 다니고 부산님이시라길래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존경해야 되는 분이니까 되게 근엄하신 분인 줄 아는데 친절하고 재밌으시고 그래서 교회를 다시 봤어요. 진짜 카페 사장님 같은. 아 사장님 같으세요? 네, 그냥 진짜 잘 친해 사장님. 음악자에 시작. 이곳에 생명 샘솟아나. 기타 잘 치는 사장님. 그런 별명을 좀 들으면 어떠랴? 기타를 배우며 아이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찬양을 함께 부르게 되는 것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을 시작으로 언젠가 아이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리라 믿고 있는 정찬성 목사다. 그렇게 맞이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합니까? 모두를 인정하고, 모두를 인정하고. 정찬성 목사가 거리로 나선 지 2년. 버스킹 사역을 통한 만남들이 조금씩 열매 맺기 시작하면서 가족끼리만 드리던 예배가 점차 풍성해지고 있는 중이다. 모두를 인정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바람이 한 가지 있다면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를 맞추어주는 공동체였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종된 모습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우리 비록 아이들을 포함해 성도는 10명 안팎이지만 홀로 거리를 누비며 찬양하던 정찬성 목사에겐 성도들과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저 감사하기만 하다. 그렇게 서로를 배려하는 양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예배 후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정찬성 목사의 버스킹 영상을 보고 몇 주 전부터 교회를 찾은 이도 있다. 우리 이렇게 10번째 성도님이십니다. 인터넷에서 좀 주변에 좀 예, 많은 교회를 좀 찾다가 예, 좀 은혜로운 또 사역을 또 하고 계셔서 예, 일부러 직접 예, 찾아왔습니다. 요즘에 좀 볼 수 없는 좀 이렇게 적극적이고 좀 더 이렇게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좀 실천하시는 열정적인 그 사역의 그 힘을 좀 느꼈어요. 그리고 이음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주일 오후 풍경이 펼쳐지는데 준비하는 도구들부터 예사롭지 않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것은 바로 붕어빵. 정찬성 목사와 이음교회 성도들은 매주일 예배 후 붕어빵을 구워 지역 주민들과 나누며 전도의 통로를 만들고 있다. 미리 준비해 놓은 붕어빵 반죽으로 하나하나 구워내며 복음과 함께 전달되길 기도하는 마음인데. 받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붕어빵이지만 저희는 이걸 생명의 붕어빵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붕어빵을 전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또 우리가 또 표현하고 전도하는, 네, 복음 전하는 생명의 붕어빵 이렇게 이름 짓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갓 구워진 생명의 붕어빵을 나눠 담고 이제 전도길에 오른다. 아이들도 기쁜 마음으로 붕어빵 전도에 동참하는 모습이다. 그럼 먼저 갔다가 가보자. 어디 가요? 전도하러 가요. 저기 사람들이 있다. 여기 어디? 사람들. 아, 저기 있다. 조심해. 이음교회 주보도 함께 나누며 이 시간을 통해 한 영혼이 변화되길 소망하는 마음인데. 안녕하세요, 사장님. 이거 드셨습니까? 아, 한 마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따끈따끈한. 예. 와.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리는 물론 주변 상가 곳곳을 돌며 복음의 통로를 만든다. 네. 힘내시고 파이팅! 네. 파이팅 하시죠. 네. 네. 모든 사람한테 잘해주시잖아요. 잘해주시고 먼저 베풀어주시고 뭐든지 이렇게 보듬어주시니까 좋은 느낌으로 많이 받고요.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뭐 이것저것 물어보러 가죠. 제가 여기 입주하면서 목사님만이 도움도 많이 받고 워낙에 선행을 많이 하세요. 주변 그 상가분들을 위해서도 많이 하시고 주변 인근 주민들한테도 워낙에 소문이 좀 많이 나셔서 그래서 정말 많이 모범이 되고 계세요.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니까 계속 이제 하는 거니까 이 동네 사람들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 교회가 언제까지 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복음의 외침은 생명의 외침은 허공에 대고 외치지만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언젠간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들의 그 심장에 이 복음의 메시지가 꽂혀 들어가서 생명을 낳게 된다. 사실 그런 것들을 참 저희가 너무도 기대하게 되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은혜가 넘칩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정찬성 목사와 성도들은 오늘도 복음을 심고 있다. 다음 날 가이언니요? 가이언니 오늘도 학교를 마친 아이들이 이음교회를 찾았다. 이곳을 마치 제집 드나들 듯하는 단골들인데 전날 보면서 영화도 보고 애니메이션도 보고 놀고 라면 먹고 놀고 라면 먹고 맨날 엄마랑 목사님 라면 줄까? 아니면 우리가 라면 먹어 라면 주세요 이런. 근데 여기 교회 아니에요? 교회 맞아. 근데 왜 이렇게 우리가 놀러 와요? 원래 놀러 오는데요. 네? 네? 교회는 그거 이들 딴 데는 못 들어오게 하던데. 그래? 네. 와. 기도하러 오는 데 아니에요? 뭐 공부해서 얘들아 이거 너희가 이거 무슨 책인 줄 알아? 아이들과 조금 특별한 시간을 가져보려는 정찬성 목사. 수많은 이렇게 글들이 있어요. 국어사전이네. 수많은 글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인데 왜 이렇게 많아요? 딱 한 구절로 요약한 게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 하나님이 따라해볼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명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함께 지내며 마음이 열린 아이들에게 오늘 하나님을 소개한다. 많이 늦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셔. 목사님이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무런 거리낌 없이 순수하게 예수님을 마음에 심는 아이들. 정찬성 목사의 지난 섬김의 열매인 감격스러운 이 순간. 아이들 마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기도한다. 기도 언제 해봤어요? 한 적 없어요. 한 적 없어요? 아, 오늘 한번 했어요. 절밖에 못 그, 했어요. 그 거기 그 불국 싸가서 엄마가 돌 올리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때 해봤어요. 한 번도 교회 다녀 본 적 없고 말씀을 들어본 적 없고 기도해 본 적 없다고 합니다.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아이들은 기억을 못 하겠지만 저는 이 아이들 다시 만났을 때 아, 이 아이들이 이제 여기에서 처음 기도하고 말씀 들었다. 이건 저는 기억하는 거잖아요. 네. 그것으로 이제 이 아이들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을 섬김으로 보내고 맞이한 금요일 밤. 현란한 조명 속 분주한 행인들이 지나는 수원역 앞에 정찬성 목사가 나타났다. 한 주간 세상에 지친 이들을 찬양으로 위로하기 위해서인데. 할렐루야!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특히 학업과 세상의 무게에 힘겨운 다음 세대 아이들을 응원한다. 친구들아 반갑다! 오늘은 어땠느냐? 힘을 내거라! 파이팅! 너희가 이 땅의 미래다! 여러분의 발걸음을 축복합니다! 생명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십자가 십자가 그 그늘 아래 허공을 향한 공허한 외침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복음임을 알기에 정찬성 목사는 오늘도 이곳에서 소리 높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이고 왕이십니다 라고 외치겠다며 거리로 나선 정찬성 목사. 특히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자 거리에서 외치는 복음들이 하나하나 아이들의 그 마음밭에 뿌려져 하나님의 때에 찬란한 열매를 맺을 그날들을 기대하며 함께 기도한다.